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힐링 채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무일수는 무문관 뜰하게는 보리수 열매가 한창 연걸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상징이자 성취의 열매를 보시면 힘이 날 것입니다. 오시게 되거들랑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5분 10분만이라도 앉아서 명상에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근기유차 필경각입니다. 근기의 차이가 있으나 마침내는 깨닫는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기유차 필경각. 근기의 차이가 있으나 마침내는 깨닫는다. 우리 모두는 마침내는 깨닫는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다. 마침내는 깨닫는다. 이 말이겠지요. 잡아함의 비구니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자는 안한존자였는데 하루는 한 비구니가 안한존자를 찾아와 간청하였습니다. 지금 젊은 비구니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 비구니가 안한존자께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자 하오니 부디 한번 직접 찾아가셔서 설법을 해 주십시오.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그 비구니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구니는 멀리서 안한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아가슴을 풀어헤치고 알몸을 드러낸 채 방바닥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사실 그 비구니의 병은 안한존자를 연모하여 생긴 상사병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안한존자는 걸음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린 채 비구니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비구니는 안한존자가 감각의 문을 걸어잠근 것을 알아차리고 방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안해하며 온몸무쇠를 고치고 안한존자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안한존자는 비구니를 가엽게 여기며 설법을 해주었습니다. 수행자여, 이 몸뚱아리는 세상에 난 뒤 음식과 교망 그리고 탐욕심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제자는 분수를 헤아려 모든 일에 스스로 집착과 애착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서 교망과 탐욕이 일어날 때는 더욱 마음을 바짝 단속하여 다시는 윤회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아직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대가 그렇게만 한다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한존자의 설법을 들은 비구니는 깊게 참회를 하였습니다. 안한존자님, 제가 어리석고 못나서 존자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존자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후 이 비구니는 열심히 수행하여 해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한존자는 용모가 준수하고 매우 자상한 성격을 가져서 그런지 늘 연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수능음경에 등장하는 주술사의 딸 마등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법문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유사한 얘기가 불설 마등여경이란 문헌에 별도로 나옵니다. 아무튼 안한존자는 자신을 흠모하는 여성들을 무작정 내팽개치지 않고 욕망의 에너지를 잘 성화하여 마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육체적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당연히 5대 수행입니다. 5대 수행이라 하면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아닙니까? 육신은 늙어가고 끝내 소멸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늙는 법이 없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왕성할수록 마음 공부하기에는 좋습니다. 육신의 에너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이 강건하고 에너지가 펄펄 넘칠 때라야 정진도 사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처님을 비롯 역대 조사와 많은 선지식들이 거의 20, 30대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해서 스스로 나이의 늪에 빠져있지 말고 숨 쉬는 힘이라도 있을 때 정진해야겠습니다. 20, 30대가 아니라서 지레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욱 못난 불자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긍정적으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사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모든 도량에서 백중 기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종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 수행 및 참선법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입지해서 예, 새벽 4시까지 체내로 하게 됩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관세음보살